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였던 어제 35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가축과 어류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2주째 지속되고 있는 폭염특보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돌돔대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심한 악취가 풍겨옵니다. 출하를 앞둔 8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긴급조사에 나선 수산당국은 30도를 넘는 수온을 견디지 못해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온도가 수온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몇 마리씩 죽기 시작하더니 5일 전부터는 막 1톤씩 이를 죽어나가더라고요. 가축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 174개 농가에서 닭 20만 수와 오리 2만 수 등 모두 22만 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어나 광주 전남에서만 150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내려진 폭염특보는 2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년 폭염일수인 12.1일을 이미 뛰어넘었고 지난 2012년과 2013년 17일 동안 지속된 폭염특보 일수도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기상청은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과거의 어떤 최장 그 기록 일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감적인 어떤 그 지속 일수는 더 길어지게 느낄 겁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까지 연일 살인적인 폭염과 사투를 벌이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